네, 기후 위기 시대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환경 지킴이로 커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키워드 하나로 설렘을 안겨주는 코너죠. 알곡방 보고방 팡팡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주파터콤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광복절을 가른 7인일과 동백꽃입니다. 지난 한주 가장 네. 이슈로 떠올랐던 내용인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광복절 노래 압소절인데요.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이 당시 희생된 순국소녀를 기억하자는 그런 국민적 행사로 독립유공자와 그리고 후손분들로 구성된 단체죠. 광복회가 해마다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올해 광복절, 네, 친일이라는 화두 때문에 유독 논란이 커지게 됐는데요. 창군 원로를 비롯해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등 이들 친일 전력자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친일 청산을 강조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원희룡 도지사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지사, 제주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서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다. 제주 도지사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돌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참 돌발 선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번 발언에 대해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일본군으로 복무를 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운 이들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친일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화에 헌신한 이들도 적지 않은데 그 공과 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죄받아야 한다는 시각.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내 이런 식의 기념사를 보내면 광복절 경축식에 앞으로의 그 계획과 행정 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는데요. 네. 뭐 정치적 발언은 좀 그렇다 쳐도 행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네,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한 안하무인격 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이 행사장에 있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행사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네,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정말 유례 없는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광복절 기념식은요, 이 친일 논란 못지않게 4.3을 상징하는 배지죠. 동백꽃 배지 논란까지 더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이 제주도민의 일반적인 패션 액세서리,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네. 해마다 원지사 가슴에 있었던 이 4.3 70주년 기념 배지, 올해 기념식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치적 이유로 일부러 이거 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제주도 해명이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개인이 의전 규칙에 따라서 각 기관에 이번엔 달지 말자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는데 이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성문 교육감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원지사의 행사장 발언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느꼈다. 네, 그리고 동백꽃 배지를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라고 도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4.3 유족회도요, 원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네, 원지사의 광복절 발언 여파가 지금 4.3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지사의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포의 기자실입니다. 이게 약간 남량 특집 같기도 하고 네. 기자님 본인 이야기인가요, 혹시?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기자실을 안 가는데요. 뭐 네. 이제 각 언론 매체의 기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기사도 쓰고 이제 뭐 브리핑도 이어지고 뭐 네. 하는 곳입니다. 지난 15일 이 서울 광화문 집회가 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결정적인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제주도 보건당국 자진 신고로 당시 집회에 다녀온 도민 4명의 신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들 모두 다행히도 음성 판정을 네. 받았습니다만 미처 신고하지 않은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네, 누구냐면요. 도내부 인터넷신문 기자 A씨라고 하는데요. 음성 판정이 떨어지는 어제 오후까지 예, 제주도청 기자실과 그리고 교육청 기자실이 말 그대로 멘붕, 네, 초긴장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 A씨가요, 어제 오전 도청 기자실을 들러서 다른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명함을 주고받았다라고 하고요. 18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성문 교육감의 기자회견 현장,
이 현장도 같이 취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입이 통제된 기자실에 긴급 방역이 진행이 됐었고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기자분들이 점심으로 도시락을 시켜 먹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됐다라고 합니다. 잦은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뚜렷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제주도가 광화문 집회 등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그리고 15일 서울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했거나 7일 이후에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뭐 예배, 소모임 등에 참석한 도민이 그 대상인데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은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까지 싹 다 무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곳곳에서 방역 의식이 조금 느슨해진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많은 도민들이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변 배려하는 노력과 함께 개인 방역에도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지노 또 커지나인데요. 운율이 참 잘 맞네요. 잘 맞나요? 네. 드림타워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화월드의 랜딩 카지노를 시작으로 점점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또 바로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네. 조만간 이제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고층 건물이죠. 이 드림타워에도 대형 카지노 사업장이 들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재작년에 사들인 이 중문관광단지의 카지노 사업장을 5배 규모로 이제 확장 이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영향평가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 13일 열린 영향평가 심의에서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적합,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압도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역시 경제적 효과를 뚜렷하게 봤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네, 영향평가가요.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넘어야 이게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영향이라든지 사회 문화 환경 이런 영향 등을 따지는 항목이 500점.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300점, 주민 의견 수렴이 200점인데요. 하지만 제주도 세부 평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영향평가 심의위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고용 창출, 관광진흥 기금 확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는 그런 입장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영향평가 제도 요식행위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도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카지노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 좀 약간 비관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향평가가 주거권이나 학습권 등의 이 주민의 편의보다는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런 시각이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요.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필요한 모임 등도 꼭 자제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사고